은 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세 주가 지켜주신 모든 나라에도 주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이겨내고 주님 귀한 영생 수주여 약속 따라 소심서 간구하오 오 주여 내게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오 영광의 물결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주소 주님께 약속한 내게 주시리 은혜의 저물은 큰 높은에 떠올라 귀한 진조가 내게 밝히 오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소낙대에 지금 백족기네 구원의 평강 흘러지고 넘쳐서 내 주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군대 마음에 바람이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마음이 요권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지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들려와 내게 반복하오니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그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혼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내가 지금 세주로 내가 들었어 죄의 무관심에 날 부르소서 주내말 들었어 죄의 무관심에 날 부르소서 울어버려 잠복하고 내게 남기 이름 주소서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생활에 대해서 어떤 자신만만한 그런 담대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래도 겁이 나고 또 무엇을 할래도 자꾸 주저만 됩니다. 전혀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가정 전체가 흔들려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같이 나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을 돌아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주변을 보게 되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시는 각 시대에 일곱 사람을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분들을 소개할 때에 여덟 번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발이 차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혀간 그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가장 높은 정상에 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가 일곱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각 시대에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신은 말씀이라 있습니다. 내 마음 심령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능력의 씨앗입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 시간 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머리로 받지 말라는 것은 너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인 것은 무조건 이 말씀은 옳습니다.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여호수아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에스겔을 소개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개하고 다니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일곱 사람 가운데 각 시대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은 성경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 시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종, 수종자란 말은 모세를 그림자처럼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모세 편에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 시대는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다음에 제2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감히 대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담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세우십니다. 갑자기 세우십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갑자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8절과 그리고 32장 17절 신명기 34장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며칠 동안 너는 나에게 올라와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너는 산으로 올라오느라. 이때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따라하십시오.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 올라가면서 며칠 만에 내려올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올라오라 명령하실 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40주야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산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마 이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 어느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참으로 말씀드리면 불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단히 뜨거운 태양열이 낮에는 강렬하게 내려쪼입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를 보았더니 이 고대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주변에 맹수들이 우글거렸다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면 영하의 날씨로 추위가 찾아옵니다. 물도 준비 못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40일 동안 한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여호수아였습니다. 나머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올라가고 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는가 보다, 아니면 그는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이탈해버립니다. 기다려 한 그 자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그런 끝까지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전체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그들 인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때 모세를 120세 나이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에 갑자기 신명기 3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아마 모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 여호수아를 내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실까? 갑자기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산에서 명령하실 때 그들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주의 종 말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한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을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네가 그 정도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면 너는 확실하게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꼭 연말이 가까이 오면 계절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들이 사람을 흔들어댑니다. 무엇인가는 축복이 오려고 하면 마치 가을에 태풍이 찾아와서 열매를 다 흔들어 떨어뜨리듯이, 아니면 참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반드시 어떤 축복이 올 때는 사단은 흔들어댑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견뎌내는데 기도가 어정쩡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쳤다는, 다시 말해서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올감에 걸려버립니다.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건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 내게 맡겨준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적용을 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너 누구 때문에 시험당하니? 모세 따라 올라갔다가 시험당합니다. 굶어야 되고 추위에 떨어야 되며 더위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릴 때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 사람은 도망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인내했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이 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40일이라는 이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마감될 때가 있어요. 시험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여호수아가 정책적으로 발탁될 때 갑자기 모세 시종을 했던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 말에 따를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권세를, 능력을 부어줍니다. 한 사람같이 꼼짝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과 그리고 39장 9절과 40장 7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17세 때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그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신명기 34장 9절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여호수아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세요. 오늘날 성령이 함께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어떤 악조건 속에도 인내하는 사람이고 요셉은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이라는 노예로 팔려간 그 집 주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 말에 불순종했다면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물건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노예 그 당시 제도는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절한 일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요셉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부인 말만 들어줬으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조건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싫어해요. 죄를 멀리해요. 죄를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창세기 40장 7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굽는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본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잠시 전까지만 해도 관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언젠가는 그 동료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두 관원장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어찌하여 오늘은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한테 가서 위로하고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를 가진 사람한테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듭니다. 더 긁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기도 한마디로 해줘야 될 사람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서로 환경 상관없이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요셉은 국무총리로 전격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다 올리십니다. 그래서 누구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공통점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보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말의 입에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 생각 전체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엘리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여호수아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별 볼 일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은 곳으로 가장 미약한 자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이유는 성령이 함께할 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과 그리고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와 2장 9절과 13장 21절을 소개합니다. 이 엘리야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꾼이에요. 신학 공부 한 적 없습니다. 12개리 소, 한 개리는 소 두 마리를 말합니다.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성경 강좌합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나 사명자 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나 지도자 되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에 이 사람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엘리사에게 공통점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길갈에 갔더니 베델레 갔더니 여리고로 갔더니 요단으로 가는데 네 군데를 거쳐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말하면 선지 생도들, 선지자, 제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온갖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온갖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계속 따라갈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왜 너나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엘리야가 떠나면서 그에게 겉옷을 던져줬는데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내 신앙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입을 털어막아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버립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말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꾼입니다. 누가 시킬까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사탄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남을 비판한 적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던졌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말도 없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 둘이 와서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먹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오늘 성령의 사람은 입에서 절대 불평이 없어요.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울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13장 21절에 열왕기하 13장 21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고 하늘 올라가고 난 후에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뼈에 닿았던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립니다. 죽어서도 뼈에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여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엘리사에게도 성령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따라서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소서. 성령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1절과 11절과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게 되면 포로 생활하던 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로 갔더니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득한 뼈들이 있는데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에게 뼈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이 뼈들이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이라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달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 전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내 간증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까지 우리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죠.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구하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사무엘 아들을 얻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아들이 자라서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여기서 이 사무엘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들이 그대로 어머니를 닮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했느냐면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라마 나윗이라는 곳으로 숨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시 말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사무엘이 선 것을 보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다윗 죽이려고 온 사람들, 군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강하게 내게 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에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 요한 성령의 사람이 잡았더니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분하고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성경 사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신 힘으로 못 일어나요. 누구 힘으로 일어납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 손잡으면 이 사람에게도 손잡은 사람한테도 그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만남의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이상하게 교회가 그렇게 사모되고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에 늘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신약에서 구약 사람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숨권을 지는 순간에 다른 유언을 하지 않아요. 역대상 22장 14절에 솔로몬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하나님 성전 지어달라 그래요. 죽으면서까지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해요.
늘 성전 중심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났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문화가 어디냐면 성전 문화예요. 교회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전도해요. 자,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크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냅니까?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도저히 포로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포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 아무나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더니 전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야 큰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과 다니엘서 5장 11절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세 번씩 늘 하던 기도대로 습관적으로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대단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왕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이 사람 지금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국무총리인 그는 왕이 법으로 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서 5장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뭘 하려고 믿음 지키려고 사자굴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다니엘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제가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가 이분은 쉬질 않아요.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여건, 어떤 악조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늘 낙심하고 그리고 늘 좌절하고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 자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소망이 넘쳐버립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아 저분은 성령이 함께하셔. 어떤 분이 그럴까요? 저 사람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뭘 기뻐하고 항상 나는 잘 됩니다는 얘기하고 긍정적이에요. 매사가 항상 이분은 입에서 비관적인 말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우울할 때일수록 기뻐하셔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할 때 이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영적으로 나를 말이죠. 오늘 반드시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오늘 따라 가기 싫어요. 은혜가 쏟아질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더니 이 성령을 받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마음에 권능이 와요. 능력 주셔야 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 되어라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 됐어요. 어려운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 됐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 되셔서 주여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여덟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